to the king of Iron Man, Yoshimitsu. New challenger.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Round one, fight.마이크가 아 꺼져 있었네요. 굿. 선이 뽑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스위치가 꺼져 있었어. 일찍 알아챘으니까 된 거 아닐까요? 헬로. 뭐 이런 실수 또 간만에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수도 한 번 안 하면 섭하지. 마이크 켜질 때까지 제가 했던 말은 철권 8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냐, 그거랑 제또레이님은 귀국하셨겠군요 였어요. 'It's too early talking about Tekken 8. 네, 다크노프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유유님은 누굴까요? 유유님의 유튜브 닉을 아직 몰라요. 분명 채팅을 치셨었다는데 나는 율님이 여태까지 들어온 줄 몰랐어. 트위치에만 계신 줄 알았어. 철권 8 얘기를 하니까 또 이 망겜을 또 얼마나 붙잡고 있어야 되나 가 생각나가지고 되게 다운되네요. 오, 오케이. 라운드 2. 파이트. 봤네. 대처하죠. 피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그러게 말이에요. 연말쯤일 것 같은데, 오히려. TWT가 언제 끝나죠? 파이널 시즌 아닌가? 파이널이 3월쯤에 끝나나? 3월쯤에 끝나면 중순에 나올 수도 있긴 하겠다. 나 오른손 눌렀는데. 아, 나 데미지 보소. 안 닿지. 네, 송아지로 건져졌어요. 오늘도 짤방이겠다. 좀 졸리네. 아, 저 카페인 먹으면은 죽을라 해서 안 돼요. 저 그래서 커피도 못 마셔요. 그래서 생일이라던가 뭐 그런데 선물로 보면은 항상 단골로 받는 치킨 말고도 스타벅스 메뉴가 있는데 제가 커피를 못 마시는데 그런 걸 많이 받아가지고 곤란할 때가 많아요. 무난해서 좋은 선물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제가 커피를 못 마신다는 거죠. 원. 오늘 뭐 하지? 원 캐릭 하지? 랭크 가면. 아까 방송 키자마자 알리사 하라고 하는 챗 있었던데. 그래서 알리사는 하지 말아야겠다.
H.O.T. 와 히오스 뭐인가 했네. 히오스였네. 히오스 6개월 만에 했으니까 다시 쿨타임 6개월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 제또레이님이랑은 게임 안 했었구나. 언젠가 또 하지 않을까요? 머지않아 또 할 것 같은데? 간만에 히오스 켜본 결과 깨달은 거는 이제 빠데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같은 찌끄레기들은 빠데 같은 고인물 컨텐츠가 아니라 난투로 가서 놀아야 된다는 거. 박정 게임 잘 살아있던데요? 매칭 개 잘 잡히던데. 의외긴 했어요. 이상한 거 맞았네. 이제 복마 강놀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격광시키고 시계축으로 좀 틀려있으면은 이제 복마 해야 될 것 같아. 어이 그러고 보니 잡담으로 하는 말인데 최근에 근무지에서 좀 뭐 시간이 짬이 나가지고 잠깐 제 데스 영상을 한번 다시 봐봤는데 개졸리더라고요. 보니까 잠 개 잘 와. 데스 영상 풀로 보는 거 특이 보면은 잠 개 잘 오는 건데. 안 그래도 제 친구가 저 데스 영상 잠 안 올 때마다 수면제로 쓴다고 했거든요. 진짜 효과 쩌는 것 같아. 진짜 그거 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는 사람 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 왜 졸린 걸까? 흥미로운 게임 내용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상황을 막 이해한다거나 뭐 그러고 있으면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고 잠이 와. 페이드 아웃 때.
졸라 신기함. 어차피 안 아파요. 어, 축 억가. 3타 안 쓴 거 보고 진짜 널널하게 들어간다니까요. 어우 슈날 풀 줄 아시네. 인정. 네, 저 그렇게 해요. 서 있다가 3타 나오면 왼포하고 안 나오면 요배 쓰고. 네, 안녕하세요. 안 흘려온데? 그게 사실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요. 저분도 혹시 한국어 공부를 하신 일본 분일까? 퍼지 기상 요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퍼지 기상 요불 혹시 누가 알려준 거 보고 하신 건가요? 아, 아니다. 어찌됐건 솔직히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냥 서있다가 3타 나온거 보고 왼포하고 안 나온거 보고 욕을 그런식으로 하세요. 와우! 잽 한 번 더 할 걸. 아니 근데 줄리아 쟤도 레아 시선 처리 이상하네. 옛날 아케이드 시절인가? 시즌 1 때까지인가? 그 조시 레아 맞추고 난 다음에 점프하기 전에 얼굴 클로즈업 되는 타이밍 있잖아요. Take this 할 때 그때 조시 시선 왼쪽으로 쏠려있는 버그 있었던 거 아세요? 그거 한 서너 달 정도는 있다가 수정된 걸로 아는데. 아니 띄우고 난 다음에 조시가 왼쪽을 봐. 근데 지금 줄리아도 보니까 살짝 왼쪽 보다 많네. 띄웠을 때. 이거 띄우는 레아 특인 것 같은데. 저 버그가 왜 걸리는지는 알 것 같아. 말하면은 TMI가 되고 굳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얘긴 안 하는데.
경신킥 뭐야? 워스트 클라우디오 And Brian, Jin, Chigen,인데요. Hey. Chonchipo, 마무리 날먹. Final round. Fight. 제가 잘 쓴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딸 피일 때 이탈을 너무 잘 맞춰주는 게 아닐까요?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사실 내가 잘 쓰는 건가? 그래서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내가 잘 쓴다는 뜻이 되기도 해. 상대가 잘 맞아준다? 는 즉 내가 잘 쓴다. 내가 그걸 잘 쓴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상대가 그거를 잘 맞을 거를 알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 쓰는 거다. 디펜스 온 오퍼넌트 플레이 스타일. 솔직히 요시랑 상성 졸라 심한 캐릭터 만났다고 해도 그러면은 그런 캐릭 만났을 때 어떻게 플레이하냐 묻는다면은 확실하게 답을 할 수가 없어. 만약 상성 캐릭이라 해도 상대가 요시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그 요시를 대처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 플레이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머킹은 이기기 힘든 거 맞아요. 저 카운터 나면은 3타 확정이구나. 뱅루가 오, 오케이. 어, 못 띄우셨는데요?
Because those Steam players are very well known versus Yoshi. If your opponent Steve players don't know about Yoshi, you can win him easily. Round one. Fight. If your opponent's deep player know about Yoshi, fight. That game will be difficult. Why 단념을 하시는 거죠? 슬프네요. 그래요, 게임을 해요. 안 하실 건가요? 그럼. Round 3. Fight. 지리는 심리. 예, 화장실 패툰이었던 거예요. 'Where's the decent murder player at? How can I know? Don't ask me. Round 1. Fight. Bobby. Round 2. Fight. 아, 만장기 삐긴데. 아이, 동심력 왜 이래? 아이고. KO. Round 3. 왜 이렇게 실수라니?
너무 뻔했나요? 뻔하긴 했어요 너무. 끝났다. 오케이. 랭크나 갈까? 연습 끊긴 김에. 뭐하지? 오늘은 쿠니부터 할까요? 요시가 손에 잘 안 잡히는 느낌 같기도 하고. 오늘 요시 뭔가 삐걱대는 것 같아. 쿠니 먼저 하고 요시 하던가 해야겠어. 오히려 삐걱대니까 요시를 했어야 했을까? 아니야. 바로 동당 걸렸어. 와! 나 금장으로 꽉 차있는가 봐. 그저께 오메가 데스를 완승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패장으로 꽉 차겠지? 라운드 1 파이트. 아, 분권 뒤에 시프트로 해야 되는데. 아, 웨니슬 안 나갔어. 안 앉아졌네. 와, what, what opinion? What opinion should I say? 아유, 아유, 아유. 무다데스. Any tips and tricks to play Noctis? I'm not a Noctis player. 사실 I played but not now. 아, just use back 2 and down 2 and 2 2 2 2 2. That's all. 쿠니미츠 리빌드
I quit playing Noctis. 아이 have played Noctis until Kuni came out. 넉투스? Yeah, of course. 라운드 1. 파이트. 왔다. 로또 터졌네. 안 죽노. KO. Round 2. Fight. 나 sure. 네, didn't say much about information. So How should we know? We can't expect. Also, I'm not interested in that yet. Because there isn't Yoshimitsu. Why can't you push it? Ah, okay. Round 4. Fight. Consider to play Lei or Ganyu? Playing Lei is banned word on my stream. New challenger. If you had a chance to have a spinning arm like Yoshimitsu, would you take it? Yeah, I'll take it. Round 1. Fight. Hmm.
오 뭐야 치려 Which character? They didn't reveal all of Tekken 8 characters yet. KO. Round 3. Fight. Madari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예, yeah, of course. Yoshi would be in Tekken 8. No Yoshi in Tekken isn't Tekken. So there would be Yoshi in Tekken 8.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Round 1. Fight. Mudada. Okay. 저렇게 딜레이 줄 수 있구나. 흐하하. 어. KO. 2. 아, 오케이. 내가 여태까지 게임을 너무 쉽게 했거든. 오! 실화냐? 에이 정말 How Yoshi will look in Tekken 8? Yeah, me too. Yeah. 엄청 늦게 쓰시네. 나도. 시프트 브레이크. 와.
콤보 졸라 못 때렸어. 미쳤다 그냥. 눈 썩는다. 하지만 이겼으니 오케이가 아닐까. 살려줘. 아, 개망. 공 잠손이라도 써볼 걸 그랬나? 거리가 너무 애매했어. 아싸, 아스카다. 파렌발? 그 김오고 파렌발이요? 김오고 심리발한 거였어요. 소 메니 아스카스. Don't know why. 아, 코스프레 봐. 아, 그래요? 좋은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와우. 타임 10pm. 안 들어간 이유는? 아, 죽었잖아. 저런. 오, 짠 손에 쓰다니. 랍쇼? 와, 타이밍 지렸다. 예, 끝날. 심장 3타? 아싸. 쿤이 잘 모르시는구만. 에이,
Seems to take you about 2 rounds to adjust to a new playing style on average, you think? Round 1. Fight. Oh! Wrong viewer! I'm sorry! That was my mistake. My mouse aiming was wrong. I am motion there. Send. New challenger. Sing으로 하면은 37 데미지. New challenger. Ibun, Nina Changin이잖아. High level Nina player in Japan. Round 1. The fun thing is Nina and Anna can parry Yoshimitsu's sword, but not Kuni's knife. Round 2. Fight. Yeah. 안 들어가냐? 너무 낮긴 했어 근데. 오우 쉐켄.
왜 이렇게 잔렉이 많이 걸리지? 이 정도면 방송상으로만 봐도 느껴질 정도의 잔렉 아닌가? 잔렉이 자꾸 걸리네. 왜 이럴까? 모처럼 재밌는 상대가 걸렸는데. 내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함. 그러네, 쌍장 맞고 얘는 띄울 수 있구나. 저요? 좀 억울하게 맞았는데? 분명 횡보를 돌았는데 맞았어. 이 사람 너무 잔렉이 심해서 같이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몇 판 해볼라 했는데 두 칸 내려갔었네. 와리가리 한 줄 알았는데. 아무튼 잘못 눌렀다는 뜻. 또 만나면 되죠. 하지만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네, it becomes you. Round one. Fight. 허수 자세 잡고 있으면은 시프트 확정으로 맞는 거 아니야? 쏘리. 바비. 시프트 그만 써야겠다.
자리 받고. 아 늦었다. 졸라 노릴만 했는데. 아 잠깐만 뭐. 이러면 됐지. 진짜 빡세다. 그러니까 시설 어렵네. 중단이 쉬워요? 그렇구나. 그 하단은 그냥 그러면 흘려야 되나? 센 실수로 리벤지 눌렀네. 예, hello. How you can be military yet still do streams? Because I'm an agent. 서비스 오브 소셜 워크 퍼스널 에이전트. 소 마이 밀리터리 서비스 이즈 카인드 오브 파트 타임 잡. 그래서 so this would be better. Then we can see each other for 2 years. 예, yeah, right. 에이전트 서비스 이즈 롱어. 어이 킹피니티. 17인데
확실히 쿠니는 거리 벌리는 재미가 있네. 시프트랑 순보 때문에. 점점 게이 플레이를 하게 될 것 같아. 아, 창민님 안녕하세요. 네, 그 요댕님 맞아요. 무려 태그2 철권 입문 시절부터 눈여겨보셨던 그 요댕 형님이 맞습니다. 저분을 보고 이제 아이뮤지션 저라고 착각을 하셨지만은 사실 요댕형은 제가 아니죠. 충격. 요댕과 아이뮤지션은 사실 동일인물이 아니었다. 또 다른 충격 실화. 우주 스타일과 오하이오와 아이뮤지션 전부 다 사실 별개의 인물이다. 리얼, 리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또 동일 인물인 줄 알고 계신다니까? 은근 이런 분들 많아. 네, 다 별개의 인물이에요. 이런다니까. 요즘 패턴이 100개 정도 있냐고요? 100만 개의 패턴이 있다던데요? 아유, 살려주세요. 세상에. 가드 일부터. 태그 2 때까지만 해도 일본 쪽에서도 요시 커뮤 활동 활발했고 막 요시 관련 공략 영상도 많이 올리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면은 자코상이라던가 납도 요시 장인 오와타도 있었고. 일본 쪽 요시 공략 영상 찾아서 보는 재미도 있었어. 어떻게 알렸지?
잘하면 킬각 나올지도? 킬각까지는 안 나오겠네. 안 죽어? 어, 실화냐? 아이, 저게 땄냐? 그것도 있긴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때와는 다르게 요시를 열정해가지고 하지를 못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이유로 그런 이유도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장에 우리나라 요시 유저분들도 이제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입문했었으니까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긴 한데 태그 2 때까지만 해도 탑급 네임드 분들이었던 요시 유저분들 지금 뭐 이제 잘 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네,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늙고 지친 오늘 시프트 명중률 좀 잘 나온다? 역시 쿠니는 시프트인가? 그렇다고 너무 신났죠? 아, 개빠르네. 예. 어, 후들 왜 이렇게 길어? 치량발 데미지 차이 꽤 크죠. 비룡 써야 돼. 쓰레기 실향발 콤보 아직 저 잘 효과적인 콤보 못 쓰고 있긴 해요. 그냥 실향발하고 하야부사 할까요? 야, 그럼 그냥 하야부사 할게요. 그 편이 나을 것 같아. 자꾸 이상하게 때려. 웨이브 요시? 아웃핏? 와우, 벽에서 G3 문 님을 노리다니. 태그 6 and 태그 2 조정
당신은 빠세이를 눌러서 죽었다. 당신의 복룡각 웨니슬로 대체되었다. 예상은 했는데 데스 성립이 잘 안 되는구만. 아휴. 저모데스 갑. 저 사람이랑. 사실 저모데스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마음의 십선을 하는 건 어떨까? 대각. 라운드 1. 파이트. 무다. 진짜 피하고 때린 건가? 13이 아니군요. 13DK 없다 보니 몰랐어요. 올드 테켄? If Bandai Namco review old Tekken games on Steam, I'll play. 이게 짧구만. 오하. 램프 졸라 길어. 아, 야심한 밤에 이 멜티 브금을 들으니 힐링되는 느낌이구만. 오하. 그런 방법이 있었군. 한 시간 반 정도 했네. 쿠니만 슬슬 쿠니는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러게요. 질주 호천을 잘 안 썼다. 저 사람이랑 점호로 마음의 십선이라도 좀 해봐야겠어요.
오늘 요시가 좀 안 내키는 거 보면은 철권 자체가 안 내키는 걸 수도. 재밌는 장인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노잼 기본기로 해야 되는 상대 말고. 아, 요요전은 안 돼요. 저는 장인을 만나고 싶다 해서 요시를 만나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부캐를 돌릴 때 요시를 만나면 그거만큼 재미있는 건 없는데 요요전은 개노잼이라서 안 돼요. 결국 개노잼 기본기로 해야 되는 상대 캐릭을 만나버렸잖아. 도멸의 누나. 저 2타 상단 아닌가? 안 닿네. 복마도가 짧아서. 뭐죠? 그럴 수 있어. 쥐살 맞고 짠손. 예. 하. 오케이. 어차피 안 하실 것 같긴 했어.
Because of his neutral pose. Also, his animation and hitbox. I mean, hurtbox. Round one. Fight. I 사람 문제 맞는데? 잘내기 계속 걸리는데? 이 사람이하고 대싸면 딱 좋을텐데. 어. 디바인 캐논. 거침이 없으시네. 잘렉 개쩔어. 잘렉 신내검이 안 나와. 뭔가 사륜해도 사륜난도 가능할 것 같아. 이 정도면 리얼 방송에서도 느껴지는 잘렉이라니까. 몰라. 예, 헬로. 나도 바꿨어. 오. 지뢰님 역시 폈다. 아, 백지뢰인 슬라이는데. 하이샤? 밖에 생각 안 나는데? 일본 브라이언 오메가라면? 맞을까? 아, 4핑이야.
카이샤 맞는 것 같아. 원 땅. 오! 아, 파해 당했어. 오케이. 설마 저럴 줄이야. 인정. 완벽한 파해를 알고 있는데? 시계횡한길? 시계횡한길이었지 방금은. 아 쎄. 자꾸 내미네 저걸. 사이드킥. 반식의 횡한기를 하면은 헬기 오발도 해결이 되나? 헬기 오발까지는 해결이 안 될 텐데. 생각이 대처 잘한다. 알겠어. 라운드 1. 파이트. 그 도발 파해도 좀 할 줄 아는 거 알았어. 해방 같냐? 아 그만 그만 그만. 좀 편하게 이기자. 좋네 아퍼.
네, 안녕하세요. 한 번 더 마킹을 쓰네. 감사합니다. 어! 방금 근데 제 벽돌리기 콤보를 보셨나요? 근데 저거는 자주 나온 벽돌리기여서 앉았어. 아이! 대시 개잘 씹히네. 얌전한가? 아니 원래 이런 플레이 아니었나? 원래 오랜만에 만나서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의 3타를 쓰네. 아, 이길 수 있었는데. 넘어가. 라운드 1. 개 세네,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바케랑 게임 많이 했나?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 알았어. 다른 대처가 필요하겠다. 어, 카운터 냈는데, 씨. 너무 아깝네. 군이요? 이 사람이 쿤이랑 게임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서. 금타이즈를 근데 반시계 한끼를 되게 철저하게 하는데? 저 이런 식으로까지 대처하는 사람 처음 봤다. 아, 오케이. 아예 개 아퍼. 게임이 터져버리네 그냥.
아, 잽에 지나? 이카루가를 쓰면? 지는구만. 어쩔 수 없구나. 아, 오케이. 라운드 1. 아, 이렇게까지 파에 대처 잘하는 사람 진짜 거의 오랜만이어가지고 나도 역으로 대처하기까지 좀 걸리겠다. 이 싸움에 익숙해져야 돼. 간만에 좀 돌고 도는 심리전 엄청 하겠네. 잘 뒤집어. 나포 안 칠 줄 알았다. 브라이언의 아이가 아니라 Y이긴 해요. 그 브라이언의 아이인 캐릭은 킹 오브 98의 그 미식 축구하는 그 캐릭터가 스펠링이 아이고 철권의 브라이언은 Y더라고. 네, 철권 브라이언은 Y예요. 이번엔 안 잤네. 아니, 근데 잽으로 끊는 거면은 그냥 이카루가가 아니라 아수라참 지르면 되는데 내가 아수라참 쓸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원투로 계속 개긴 것 같은데? 잘 꿰뚫고 있었구만. 솔직히 아수라참 쓰는 거 좀 부담이 가고.
막혔으면 몰라는 거. 하체트 멈춰! 두고 보자. 개겼어. 개길 것 같아가지고 나도 레드 깔아봤다. 잘못했다. 뭐임? 실수했겠지. 아, 무조건 안네. 견제 엄청 하는구만. 내 아프네 진짜. 왜 맞았을까? 뭐 하다 맞았을까? 레아라도 썼나?
알았어. 오케이, 인정. 인정. 아, 존나 아깝다. 아, 저기서 또 원투가 나오네. 전 인정이지. 저렇게 2랑포 넘어갔을 때 이게 힘들 것 같은 이유가 뒤돈 자세니까 뒤돈 자세에서 정자세로 돌아오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게 시간 다 잡아먹는 것 같아. 제가 옛날부터 저런 상황 많이 일어나서 시도 좀 해봤거든요. 아, 오케이. 태클은 역시 좀 아니었나?
에라이 항상 몇 프로 부족해서 지네. 워낙이긴 했어요. 진짜 너무 빡세다. 아, 만삼도 못 쓰겠어. 자꾸 저러니까.
리무버 킥은 근데 잘 맞는다. 역시 리무버 상인가? 에이. 투투 실내 검도 잘 맞는데? 뭐라? 다음은 천수광인가? 맛이 좋네. 아깝네. 신뢰검은 섣부른 판단이었구만. 아니 가드를 더 땡길걸.
이상무릎 졸라 망설임 없네. 아, 도발 진짜. 아, 졸라 괴롭네 진짜. 아휴. 그렇구만. 개노다. 개노다. 노답이요, 노답. 갔구만. 가비. 마음의 10선 중이었는데. 9대5 하고 가버리네. 됐지 뭐. 아, 어려워. 아. 금타 파야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쓴 게 좀 페인이었다, 이거. 칼같이 반시계 한 끼 하면은 잡을 것 좀 생각해 봐야겠네. 동자 가르기밖에 없나? 저렇게 반시계 안 끼 하는 거 보고 동자 가르기 좀 써봐야겠다 싶었는데. 다음은 케이스케인가?
반박자 이카 하면은 아 하기사 근데 동작 가르기 하면 잽에도 친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진 동작 가르기는 뭐죠? 죽네 아프네. 아 느낌 력하면은 그렇게까지 엄청난 테크닉은 아니었네요. 아, 다음번에도 좀 게임하고 싶다. 하이사랑. 하이사랑은 게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쏘리 이번엔 마음의 오선 합시다. 어차피 시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와 소름. 선풍검 조금만 더 늦게 입력했으면 비공검 나갔어. 아이고 이분은 아니 안 익숙하시다. 근데 풍신유 유저가 요시미츠 상대가 익숙해지긴 힘들어. 매너퍼 해야지. 뭐 하는 거지? 안 되겠다. 3연승 하면은 빼야겠다.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이카루가 각이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혹을 못 참고 써버렸어요. 아, 뻔뻔한 프레임십. 나락 삐기겠지?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카즈야 유저가 저 욕을 각을 알기는 힘들어. 라운드 1. 파이트. 난 이제 3연승하고 집에 갈래. 네, 감사합니다. 동시에 100점 발했어. 나름 고데미지다. 어우, 신달킥. 나이스 판단. 스튜디오요? 아니요, 제 집에서 방송. 에이씨, 다 왔으면 이겼는데. 좀 위험하구만.
움직이면 육구사자군. 그런 거였어. 이럴 수가. 깔끔하게 폭탄 터트리고 퇴장 할래는데. 하이 곤방와. 라운드 1. 파이트. 아, 진짜 방금처럼 요자랄 브라이언 더 만나가지고 브라이언 대책 좀 더 연구 좀 해보고 싶다. 진짜 오랜만에 좀 자극이 되는 게임이었는데. 없잖아. 없어서 문제인 거지. 이렇게 된 이상 5선을 해야겠는걸? 원, 투? 나이스. 아하! 레드 콤보가 좀 아쉽긴 하네. 어? 아, 잘 때렸어요? 그럼 됐고. 더 센 콤보 있을 줄 알았는데. 제또레이님이 안 아쉽다고 하면은 뭐. 아, 이게 측면 벽방이 아니네. 정축이라고 이게? 망설임이 없었군. 라운드 4. 파이트. 너무 뻔한 지절이었어. 방금 좀 상상을 했는데, 소름 돋는 상상을 했는데, 저기서 나락이 아니라 마신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보아꽃님일 것 같아. 라운드 1. 파이트. 아, 널널해요? 그렇군요. 하이. 다음 바닥은 내가 깬다. 절대 안 낫는구만.
Round 2. Fight. 너무 생각이 많으시다. 생각이 너무 많아도 욕을 맞아요. 존나 아파. 저것도 3타가 안... 어... 세상에. 방금 요불은 너무 안일하게 썼어. 살려주세요. 살려줘. 위기야. 갑자기 졸라 차분해졌어. 각성을 해버리셨는데? 뭐야 이 사람. 아유. 여기서 각성을? Round 1. Fight. 아닌가? 마음속에 우선 2대 3. 제가 3. KO. Round 2. Fight. 못 앉으시는데? 이러면 그냥 제가 다 부숴 버립니다. 잽 타이밍 틀렸죠. 못 앉아? 2대 4. 이번 게임이 막판이 되도록 합시다. 라운드 1. 파이트. 아, 놈진, 녹티스, 뭐 아머킹, 뭐 이런 캐릭 빼고 좀 너무 극단적인 캐릭터만 아니면은 좋으니까 요자를 상대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막 뒤로만 가면서 막 요시 기술 안 맞아 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의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 막 방금 하이샤처럼 요시 심리 다 꿰고 있고 막
심리 하나하나 다 파회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제발 역파에 좀 하고 싶어. 아니, 하이샤도 솔직히 거진 한 20년 가까이 브라이언 했을 텐데 그동안 철권을 하면서 요실 아예 모르기도 좀 쉽지가 않죠. 심지어 일본이면은 오바케랑도 게임 엄청 많이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오바케상이랑 게임 많이 해가지고 저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오바케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일본의 카리 선수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랑 게임 많이 하면서 당연히 경험을 많이 쌓았겠죠? 그 경험과 연구력에서 나온 파해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아유 만가를 뚫네. 너무 아프다. 아싸. 아, 신경사기 연결되어 있는 칼. 아, 어떻게 때렸어야 했냐? 저 어퍼로 저렇게 띄우고 난 다음에 한동안 몇천 가지에 고민한 거 알아요, 방금? 내가 수송구슬을 했어야 했는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았어. 아니, 점프를 보고 어떻게 나락을 할 수가 있지? 저것도 저것대로 이제 당황스럽네. 그냥 과감하게 웨닛을 써야겠다. 역시 편하게 못 이기는구만. 너무해.
바닥 다 먹히네. 늦었죠? 어. 어떻게 때렸어 얘냐. 오이 오이 잠깐만, 내가 점점 뭔가 밀리고 있는 느낌인데 이제. 와, 환상적으로 돌려지네. 이게 뭐냐? 어, 땡큐. 와우. 어, 다 찔렀냐? 솟댔는데? 어? 싫은가? 똥서머인데? 매치 포인트인데? 얘 막판 되겠는데? 지든 말든? 살려줘. 애석하다. 벽광이 안 되나. 어, 벽과 좀 도와줘라. 축 불안해서 그냥 안 썼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아, 치네. 이걸 치네. 아, 인섬이 나오네? 상상도 못한 기술. 화륜 돌 거라 생각해 하고 인섬 썼나 보네. 화륜 돌 생각은 없었는데. 짠손을 쓴다. 오케이. 쏘이. 이겼다. 아,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어. 어, 아리가또 고다이마시타. 이야, 정말 장대했네요. 사스가 일본 제일 가지야.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땡큐. 다음에 또 봅시다. 자야 돼요, 이제. 출근하러 가야 됩니다. 질문은 그냥 채팅 치시면 채팅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답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See you. Bye bye. 방종에도 그냥 채소로 쳐주세요.